안녕하세요. 소다맘입니다. 예쁘르네 계량꽃, 목단, 수입목단이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입고되었는데요.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목단 많은 꽃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꽃나무 중에 하나죠. 목단의 꽃말이 북이 영하입니다. 이 목단을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정원에 심어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, 부자가 된다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목단이에요. 그래서 마당이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정원에 하나쯤은 꼭 키우고들 계시죠? 그중에 이번에 이렇게 예쁘른에 들어온 수입 목단은 꽃송이도 굉장히 크고요. 색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답니다. 그 중에 1번, 황금색. 예전에는 계속 노란색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황금색, 노란색보다 더 진한 황금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큰 화분에 가격은 8만 원입니다. 원래는 9만 원인데, 만원 할인해서 8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. 특히나 노란색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. 노란색은 황금색이 돈을 또는 금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, 황금색을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제일 먼저 된다고 합니다. 얼른 주문하셔야 이렇게 황금색을 받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. 황금색 가격은 8만 원. 목단을 심어 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목단입니다. 요 목단은 빨강색. 이름은 화왕목단 빨강색. 가격은 6만 원입니다. 원래는 7만 원인데 이 아이도 6만 원에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좋죠? 빨강색, 2번 빨강색 가격은 6만 원. 요 목단을 구입하셔서 언제 심냐면요. 중부지방에서는 11월 중순에 심으시고요. 남부지방에서는 12월 초부터 12월 중순에 심으시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. 꼭 그때 맞춰서 심어 주시면 됩니다. 가격은 6만 원입니다. 3번 분홍색 자이교 목단 가격은 6만 원입니다. 3번 분홍색 자이교 목단 6만 원. 지금 모든 목단 가격이 다만 원씩 할인된 가격이에요. 요 분홍색, 아마도 진한 분홍색인 듯합니다. 분홍색 꽃, 지금 보여드리는 목단 꽃밥들이 굉장히 커요. 얼굴이 크고 겹이 또 굉장히 많은 목단이에요. 정말 꽃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고요. 이렇게 꽃나무도 굉장히 목대가 굉장히 좋고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튼실하게 생겼습니다. 우리 고은님들 중부지방에서는 11월 중순에 심으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중부지방은 11월 중순에 심으시고 남부지방은 12월 초에서 12월 중순에 심어주시고요. 그때 심으셔야 목단이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. 꼭 그때 심어주시고요. 심으실 때꼭 조경용 상토 기억해 주세요. 조경용 상토 40%를 내 땅에, 우리 집 마당에, 우리 집 정원에 있는 흙에 조경용 상토 40%를 꼭 섞어서 심어주세요. 조경용 상토를 섞어서 심어주셔야만
뿌리 활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. 항상 기억해 주세요. 뿌리 활착을 위해서 조경용 상토를 40% 섞어서 심어 주세요. 뿌리 활착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년 봄에 또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거름을 줘야 하니까요. 거름을 잘 받아 먹으려면 또 뿌리 활착이 잘 되어야만 되거든요. 지금 보시는 요 흰색 4번입니다. 흰색은 4번 향옥 목단. 가격은 6만원입니다. 아, 흰색은 유달리 더 예뻐 보이죠? 요렇게 가운데, 꽃 가운데 수술이 보여지는 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. 노란색 인기도 있지만, 황금색 제일 인기가 있지만, 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합니다. 흰색 한번 보세요. 정말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지게 보이죠? 흰색, 흰색도 조기 품절 될 수 있으니까요. 먼저 주문하신 분들이 차지할 수 있답니다. 돈을 또는 부자가 된다는 목단입니다. 5번 빨간색 모균 전륜 목단입니다. 가격은 6만원이고요. 2번도 빨강, 5번도 빨강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모습이 있네요. 가운데 노란 수술이 2번 목단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5번은 꽃수술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2번은 꽃수술이 좀 덜 있고 5번 빨강에는 꽃수술이 더 노란색이 더 도드라지게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. 5번 빨간색 모균 전륜 목단 가격은 6만원입니다. 우리 고님들 목단 키우시면서 제가 중요한 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시려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너무 늦게 여름이 오기 전에 하면 여름이 왔을 때 하면 그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. 꼭 기억해 주셨다가 가지치기를 하시려면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만 그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중요한 팁이니까요. 꼭 기억해 주시고요. 5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. 우리 고은님들 지금까지 예쁘른에 있는 5가지 목단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. 황금색, 빨강색, 분홍색, 흰색, 또 빨강색 이렇게 5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꽃피는 내년 봄에는 이 목단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지금 있을 때 얼른 구입하셔서 내년에 목단 꽃 보면서 모든 님들의 가정에 꽃말처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요. 또 예쁜 꽃이 피어졌을 때 꽃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모든 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지금까지 저는 수다맘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